뭔 얘기부터 할까? 인연과의 얘기. 저번에 방송에 나왔는데 사실 인연은 난 이해를 아직도 못하겠어요. 아, 과금 엄청 해야 된다고요? 안할 건데? 난 무과금으로 할 건데. 무과금러 영상이 좀잘 나와요. 또 조회수가. 무과금을 위한 영상들 잘 나와요. 인연이랑 할 얘기가 더 있나 근데? 아니, 김건희 그 사람이 일을 만든 건 맞아. 어? 잘못했어. 인정해. 그래서 잘라라. 잘렸지. 문제 없어요. 인연과의 싸움은 그냥 거기에 피해망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김건희님이 때렸어. 사과를 시켰어. 사과 안 했어. 나갔어, 그 사람이. 그 사람 발로 나갔어. 내가 뭘더 해야 돼? 아니, 나갔다고 하면은, 아니, 그 사람들이 나가게 하라고 말을 했거든. 난 나가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제 발로 나갔고, 더 이상 내가 뭔가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왜냐? 그래도 김건희님은 같이 한 정이 있는데, 내가 왜그 사람을 공격을 해야 돼? 땅콩님이라든지, 뭐, 좀 이상해. 새벽 4시에 땅콩님이 갑자기 전쟁하자고 했는데. 아니, 그 전쟁할 여력으로. 아니, 그냥. 그냥 우리를 공격할 게 아니라, 김건희님은 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응? 김건희님과의 문제. 그냥 그들이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전쟁을 굳이?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소리 너무 크네? 아,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 전쟁할 바에 그냥 김건희님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결과 어떻게 됐냐고. 결국, 14명 남은 7등 결사. 사람들이 3등인가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인연이? 아무튼 잘 나가다가, 뇌피셜인데, 결국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땅콩의 1등이 좌절된 순간이었거든요? 이날이. 카레님이 1등을 치고 올라간 순간이었어요. 그날이. 그냥, 자기 1등 아니고, 우리 쿠쿠다스가 너무 강하니까 이때라도 쳐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유를 대는 것 같은데, 난 항상. 그렇게 느끼는데 이게 아니 이 사람들이 김건희님이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해. 아니 니네가 우리 깔보는 거 아니냐? 깔보는 거다. 아니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김건희님한테 사주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봐봐. 김건희님 어쩌고 있는지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건데 답답하죠? 어, 나 물약이 없나? 여긴 사냥이 안 되네. 아, 나이 태세를 안 바꾸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채팅 좀 주세요. 노블레스님 와주세요. 아, 사랑님도 와주세요. 3명이라는 거는, 오해가 있어서 푸는 거죠.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쌍칼이 사냥이 좋아요. 쌍칼이 효율이 좋아요. 피좀 채우고. 아무튼, 인연과의 관계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채팅이 지금 뭐안 되시나? 자, 인연과의 관계는 이렇다. 그냥, 출발기했다 지들이 그냥 우리가 이대로 두면은 쿠크다스 너무 강해지니까 한번 싸워볼까? 지금 놔두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인연과의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뭐뭔 문제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어느 정도 영상으로 해결이 다 됐을 텐데 문제가 얘기를 했을 텐데 뭐그뭐 노블레스님이 화를 많이 내셨으니까. 귀족과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귀족과의 관계를 얘기해볼게요. 귀족은요, 어디부터 얘기를 하지? 일단은 1등이었어요. 1등이었던 과거형이죠. 1등이었던 결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1등이었지만, 많은 인원들이 빠지게 됩니다. 저희 쪽으로도 좀 어느 정도 오시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인연을 많이 갔어요. 인연에. 뭐, 아라님이라든지 진투님도 원래 귀족에 계셨던 거 아시나요?
등등 엄청 많았어요. 귀족의 인원들이 엄청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1등은 후그다스였다. 2등에 있던. 저희가 그때 2등이었거든요. 이때도 뭐 지금도 뭐 다를 바 없지만 제전 1등, 보탐 1등. 그러니까 보탐을 새벽부터 도는 그런 미친 결산은 우리밖에 없었어. 그래서 거의 뭐 통제 아닌 통제였지. 왜냐? 내가 3시간마다 돌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 사실 통제라는 개념도 싫고, 통제하기 싫고, 좀 외교를 잘 해가지고 우리 렐름이 잘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외교방이 있잖아요. 외교방 만들어가지고. 어! 아,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 축하. 드디어 뽑으셨구나. 결국. 아무튼 외교방이 있었어요. 외교방이 뭐냐? 1등에서 10등까지 벌사분들을 이제 모아서 거점전에서 괜히 싸움 안 나게 할 목적으로. 일단 이건 처음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각자 어디로 갈지 다 정해서 가자. 나누자.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 난 통제란 거 싫어. 내가 1등이니까 통제를 안 하고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려 그랬지. 괜히 처음에 전쟁하고 이러면은 혐오적인 그런 게 나오니까.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두 군데가 되게 거슬렸어요. 왜냐면 지금 이때 어찌 되냐면 1등이 이제 귀족이었고 2등이 쿠쿠다스였는데 저희가 전력이 좋다 보니까 제가 거의 이제 연합 장인 느낌이었어요. 외교방에서 제가 이제 사회자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3등인가 4등? 4등에 아마 인연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아 우리는 여기로 꼭 갈 거다. 그럼 축제수림인가? 아 여기 축제수림이네. 여기를 갈 거래. 근데 아니 우리가 한 3명, 3개 정도 결사가 모여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개를 모으지 못하고 일단 3개의 결사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던 때가 있었어. 근데 이때 인연이 아 우리는 축제수림 갑니다. 절대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막 모였어 이제. 뭐 루나, 랭커 뭐 등등 있죠. 뭐 더원. 그래서 10개가 모였어요. 악마도 있고 다 모였어요. 그럼 사실 논리적으로라면 이분들이 다 모인 다음에 아 우리는 어디 가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연 특히 땅콩님이 이상하게도 원래 여기는 결사장만 오는 데인데 땅콩님은 결사장도 아니야. 결사장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오리님이 결사장이거든요. 근데 땅콩님이 말이 더 많고 땅콩님은 좀 대화 매너도 좀 없었어요. 저한테 보스를 나누재. 어 보스 그냥 딜 경쟁하고 나누는 거 아닌가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나누재. 그래서 아 이 얘기 드러나 보자. 어떻게 나눌 건데요? 했더니 뭐 4개 구역으로 나누자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땐 요거는 어 4개 구역이 어떻게 나뉘죠? 이게 좀 내가 보기엔 이거 4개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좀 이상하죠. 대륙이 나누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나누기엔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했더니 어 그것도 모르냐. 어? 대충 아시잖아. 이러면서 막 겁나 하대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겉에 좀 삔토가 나가긴 했는데 난 그래도 젠틀하게 얘기를 했죠. 아 제가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좀 잘 찍어서 보여주시겠어요? 보통은 나누자고 하면은 정리를 해서 보여줘. 이게 엄청 좁은 곳이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보스를 나누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냐 물어봤더니 진짜 성의 없게 지도를 이렇게 대충 딱딱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러면서 정말 성의 없지 않나요? 아니 자기들이 나누자고 얘기를 할 거면은 어? 1군은 여기 가시고 2군은 여기 가시고 3군은 여기 가시고 이렇게 조금 나눠져가지고 뭐 레벨 몇은 여기고 레벨 뭐 몇은 여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리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이거는 진짜 너무 답답한 분이구나 생각을 했지. 그랬어요. 인연은 처음부터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아무튼 뭐하다가 이런 얘기 왔나. 아무튼 그렇게 나누는 관점에 있어서도 여기 무가금도 문제였어. 무가금이 그때 8등인가 그랬어요. 8등인가 그랬는데 거점을 6개를 나눠야 되잖아. 이때도 아마 무가금 그 순지님이 좀 핀토가 나갔을 거예요. 아 야수 잡고 있다고? 오케이 야수 잡으러 갈까? 오케이 야수고
나도 여기죠? 내가 파장이구나. 후배님한테 파장 드려야겠다. 다들 많이 나가셨네. 하라님 파장. 아, 나이트크로우 10분 남았는데 이 사람들 매너 없네. 야수를 가네. 저희가 오늘 선지자랑 킹킨을 잡았거든요. 야수까지 뺏기면 어떨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죠. 무과금이 아, 우리도 먹고 싶다 거점.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냐면, 일단 처음에 나온 첫 번째 일요일에는 6개가 나오잖아요, 거점이. 6개의 거점 어떻게 나누냐, 랭킹으로 나누는 거 어떠냐. 1등에서 6등까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7등에서 10등까지는 다음주에 먹자. 그래도 확실하게 우리가 배정을 해줘가지고 이분들 무조건 드실 수 있게 방어를 해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다른 데는 다른 결사들은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무과금이 너무 성을 내시는 거야.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린 무조건 여기로 간다고. 인연과 똑같은, 정말 이분들은 정말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무과금이 일단은 8등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또 딜을 봅니다. 그때는 이제 악마의 이제 러시안 블루가 있고, 포크다스에는 이제 십자군이 있어요. 십자군이 원래는 단독 결사들이었는데 이제 결사 장군들이 저희한테 넘어오셨어요. 결사 관리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러시안 블루는 악마로 통합이 되고 십자군은 쿠쿠다스로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되면서 이 러시안 블루가 한 6등이고 십자군이 4등인가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 구결사니까 나중에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1군으로 정해야 할 거니까 십자군 러시안 블루는 나중에 먹는 걸로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과금이 자연스럽게 6등이 되시네요. 운이 좋게 됐네요. 일단 저희는 기분이 나쁘네요. 시작부터 그냥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무조건 저희는 갑니다 이러는 거야. 그랬다가 랭킹이 막 이상하게 됐어 나중에는. 그러다가 뭐 결국에는 무과금이 못 먹고 아무튼 뭐 루나였나 6등이? 아무튼 이렇게 되게 결정이 된 거야. 그래서 무과금은 뭐 저희는 무조건 여기 갈 겁니다. 저희 뭐 이거 말 안 드릴 거예요. 이랬다가 막상 일주일 뒤가 되고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저희가 회의를 했었거든요. 일주일 되고 이제 일요일 한 오후 5시인가 되는데 갑자기 무과금이 저희 랭킹 5등 됐으니까, 그때 한 5등 됐을 거야 무과금. 저희 5등 됐으니까 저희 이거 먹어도 되죠?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 안 따르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누나 결사장님인가 누군지 아무튼 얘기를 했어. 아 이 사람들 좀 너무하네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다가 얘기를 했다가 난감한 거지 또 일요일 저녁에. 그래서 아 그분들 누나였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분들이 아 그냥 저희가 양보할게요 이러면서 된 거야. 박무관에 2명, 인연이랑 무과금. 박무관이에요 진짜. 이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앞으로의 이야기도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귀족 같은 경우에는 인연에다가 지금 상위권 유저들을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저희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기분이 좀 나쁘셨어요. 인연 쪽에 안 좋은 감정이 있으셨어요. 저한테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연합을 하실 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렸죠. 저의 어떤 뷰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 지금 맵을 보시면은 아 뭐야 생겼네. 어쩐지 오래 이동하고 있더라. 맵을 보시면은 성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 론도 대성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나 여기 보시면 성체가 세 개가 있어요. 처음에 황금왕 요새가 이제 제일 처음 열리고 45일 뒤에 그 다음에 거울숲이 열리죠. 그 다음에 이제 론도가 열립니다. 이 세 개가 열리는데 각각 세 개를 나눠 먹자 그러면서 이제 연합을 가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뷰를 갖고 있었어요. 대충 뭐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귀족이랑 엄마한테 이제 논의를 좀 했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좋다 같이 가자. 그래서 귀족과 엄마와 쿠쿠다스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하게 되면서 연합방 공지를 가져오기래요. 이 지금 보시면은 연합방 공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네. 이거예요.
자, 우호 결사간에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냥터를 제한하지 않는다. 주둔지 최저 세율을 부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타 비우호 결사 분쟁이 발생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게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연과의 분쟁이 있었죠. 인연과의 분쟁이 있어가지고 전쟁이 시작된 거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부족과 악마한테. 아, 저희가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하비아에 전쟁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이제 인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저 더럽게 새창을 썼죠. 전체 그 렐렘창에서 뭐 고기방 팬이 뭐니 하는데 실상은 뭐냐, 어찌됐냐. 인연 지금 14명 남았죠. 저희가 겁나 팼기 때문에. 저희가 겁나 팹, 진짜. 고기방패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졸라 팼을 뿐. 근데 운이 없게도 이제 좀 아쉽게도 새벽에 이제 인연 애들이 많이 도니까 귀족이랑 악마분들이 많이 죽으셨어요. 죽은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그래도 저희가, 저는 제 나름 연합이 감사하기도 하고 잘 되자는 마음에서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저희 지금 첫 번째로 제의 드린 게 뭐냐면, 연합에 저희 지금 보스를 많이 먹고 있는데, 보스를 저희가 뭐 47레벨도 먹고 50레벨도 먹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라, 여러분이 드셔라 하면서 저희는 빠졌어요. 일부러 빠지면서 영지 보스를 한 거예요. 영지 보스랑 53레벨 보스를 간 거예요. 드셔라 말을 계속 드렸어요. 여러분 언제 보스 잡으시나요? 시간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인연이 보통 8시에 모이니까 8시 전에 잡으셔라. 저희가 양보를 해드린 거다. 이렇게 저희도 지금 40줄 50을 먹어도 먹을 게 있어요. 예? 투풀 작업도 해야 되고 거래소 올리면 돈 벌고 이런 거거든요. 일부러 양보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이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아, 여러분 혹시 영치보스 관심 있으시면은 같이 가시겠어요? 일단 처음에 몇 번 같이 가보면 이분들도 이 택틱도 배울 거고 같이 들어가지고 그럼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나중에 뭐 분배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도 계속 했었거든. 근데 사실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저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연합 간에 어떤 스킨십을 하려고 전 노력을 계속 했었고 이런 불만이 있으신 줄은 난 몰랐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노블레스님이 화나신 부분은 이거예요. 노블레스님이 왜 화났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번 두 번째 거점전이에요. 그리고 그 영지 저번에 뭐야 보스 재전 때문에 샤샷 논란 이거 뭐 자기는 관심 없다 하는데 제가 채팅창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되게 빡쳤어요. 요거 일단 뺏긴 것도 빡쳤고 이건 뭐 제 영상도 보시면 알 겁니다. 대충 이제 나이트크로우 나오니까 대충 요정도 얘기해드리고 일단 두 번째 거점전 얘기부터 먼저 드리자면은 이게 뭐냐면 두 번째 거점전이 다섯 개 열리는데 저희가 남은 이제 결사가 4개잖아요. 한 개가 비어요. 이 한 개가 비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연합이니까 이 한 개 비는 거를 우리 연합인 귀족이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전 계속 어필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외교방이니까 10개 결사들이 있고 거의 다 중립 결사들이 있고 은연은 일단 나갔으니까 9개 결사들이 남았는데 아무튼 4개 먹어야 될 분들이 먹고 한 개가 비어요. 한 개가 비는 거야. 이게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십자군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러시안 블루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더원인가? 더원이 먹어야 되고 나중에 루나였을 거야. 루나가 지금 하나 먹고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인형 거 뺏어가지고 뺏어서 드린 거니까 이거 최초 점령을 못 받으셨잖아. 그래서 드리자. 원래 이렇게 먹기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먹고 마지막이 비는데 이거를 귀족 니네가 먹어라 라고 제가 이제 귀족 그 노블레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노블레스가 아 우리는 근데 여기 가고 싶다 파도마제 가고 싶다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알겠는데 그럼 이제 일단 이거 4개 가는 분들에게 이제 우선권을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 귀족이 지금 이렇게 욕심내면은 개판 나는 거야. 그잖아요. 5개 중에 4개를 먼저 고르고 남는 데를 귀족이 좀 가도록 유도. 그러니까 귀족이 가는 것도 아니야 사실. 확정된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좀 만들어 보겠다. 판을 만들어 볼게. 좀만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좀 삔또 나간 거야. 아 우리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데 이분이 이해를 잘 못해 사실. 좀
평소에도 얘기하는데 참 고난길이었어요. 이거 귀족 연합, 귀족 연합이신 분들도 아실 거고, 귀족이 이제 결사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아, 이 사람 좀 대하기 힘들구나. 제가 좀 힘들었어요, 평소에. 이번에 좀 그때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아, 그냥 좀 기다려라.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얘기해 줄게. 니네 이득 보게 해 줄게. 이런 얘기를 막 했죠. 거기에 좀 빡친 것 같아, 이 사람이. 귀족이. 노블레스가. 좀 얘기가 안 되는데 계속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욕심내니까. 내 그림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거 네 개를 고르잖아. 고르는데 십자군이 우리 예속이니까 십자군에서 이 파도마지를 골라놔, 일단. 그 다음 트레이드 하면 되잖아. 그잖아. 아니면은 일단 최초 점령을 받고 싶잖아, 이 사람들이. 그죠? 이족은 일단 최초 점령가?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아, 니네 파도 먹고 싶으면 먹어. 근데 추가로 너는 최초 보상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잖아. 그죠? 내가 안배를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트레이드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십자군이 뭐 이걸 먹든 해가지고 서로 먹고 나서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먹어주면 되잖아. 그죠? 십자군, 뭐 십자군을 일단 뭐 저기 귀족이 공격해가지고 파도를 먹고 십자군 남은 걸 또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엘프 거를. 그런 생각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이거를 이분들이 고르고 한 개가 빌 거 아니에요. 그럼 십자군이 먼저 파도 이거를 먹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이해를 못한 거야, 노블레스가. 난 답답해 죽지. 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연합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 근데 이제 그날 밤이었을 거야, 아마. 그날 밤에 이 사단이 터졌을 거야. 보스 지전 샤샤 논란. 이거는 이제 제 영상 다음 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두 말 안 할게요. 아마 오늘 올라간 영상인가? 어제 올라간 영상인가?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내용이니까. 이게 이제 기발, 어떤 좀 터진 느낌이죠. 아, 중립인데 해명이 더 싸움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뭐 이미 갈 때까지 간 싸움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심진용 님처럼 중립인데, 아니 서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 분이, 이거 얘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이렇게 개소리가 많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팩트 전달을 위해서, 팩트 전달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저 지금 인원수 많아가지고 왈왈거리는데, 사실 그냥 쫄리니까 저러는 거거든요. 쫄리니까 저러는 건데, 암튼 이게 문제였습니다. 얘네 빡친 거 요거였어요. 나도 빡칠 것 같거든, 사실. 많이 뭐요? 어떤가요? 생각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중립분들은 보시면, 그러니까 저렇게 채팅 더럽게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잖아. 그죠? 2년 무과금이 만약 저희가 만약 진다 쳐봐요. 전쟁이 져요. 여러분들 다 통제당할 거예요, 지금. 보탐하시는 거 다 통제당해요. 거점도 통제당할걸, 여러분? 저분들은 리니지 하다 와가지고 통제가 생활화돼 있어요. 예. 네. 지금 여러분 살만하죠? 사냥터도 통제당할걸, 이제? 영웅 아이템도 나올 거 아니야. 영웅 아이템 지금 사냥터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통제당합니다, 배퍼. 배퍼입니다. 쿠쿠다스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깨끗한 랜룸 만들어 봅시다. 매너 있는 채팅창, 통제 없는 로맨스 한번.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거가 이제 있는데, 무과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견제를 많이 했죠. 솔직히 견제 많이 했어요. 이게 아마 무과금이, 여기 지금 무과금 2년 이 귀족인데, 무과금이 여기에 붙은 이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제가 귀족이랑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연합방이니까. 연합에서 이제, 야, 이거 무과금 진짜 겁나 크고 있다. 귀족이 좀 이제 삔또가 상한 상황에서 막 이 무과금 제재를 하려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흘렸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아, 무과금이 딱 봤을 때, 아, 쿠쿠다스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겠지. 무과금 견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였냐면, 아무래도 무과금도 요거 5개 중에 4개 1개 비니까 무과금도 무조건 이 1개 갈 거다. 귀족아, 니네가 이걸 막아라. 그럼 우리가 도와주러 갈게. 너네가 만약 1대1로 이제 붙게 되면 우리가 도와주러 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지. 여러 가지로 뒤로
길게 봤을 때 이렇게 된 상황은 요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귀족에서 우리 연합방에서 한 얘기를 무가금에 터뜨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린 연합인데 우리가 강하게 커야 되는데 당연히 연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지. 그런 걸 또 매너 없이 풀었어. 그 외에도 이제 귀족이랑 또 이거 새벽 4시에 또 전쟁을 갑자기 안 하겠다고. 이것도 좀 매너가 없는 건데 악마한테도 좀 실망이에요 사실. 악마 귀족이 우리 연합이었잖아요. 전쟁 같이 하는 데인데 우리한테 말도 없이 새벽 4시에 정전을 합니다. 정전 선언하고 지금 악마도 그냥 그 중립이에요. 중립으로 갈아서. 아니 이게 연합과 중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난 좀 그래요.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또 궁금하신 분 혹시 뭐 전쟁 쪽이신데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 주세요. 아 노블레스님은 저희 방송 오셔서 채팅 주세요. 그게 좀 더 대화가 빠르니까. 채팅을 주세요. 노블레스님 할 말 없잖아 사실. 말이 정말 안 통해요. 말이 정말 안 통해요. 채팅창 있지 않나? 아니다. 여기까지는 좀 그렇다 그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또 캡처해서 보여드리기는. 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블레스님. 정말 귀족에게 모든 걸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네? 십자군이랑 러시안 블루는 원래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악마랑 저희가 원래 먹는 게 맞아요. 원래 저희 그 계열이 아니었고 그때쯤 이제 들어올랑 말랑 얘기를 하던 차였었기 때문에 그때 십자군과 러시안 블루가 갖고 있던 그 한 표를 그냥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였어요. 십자군은 이제 부맹이지만 그분들에게도 거점을 드려야 되니까 그건 맞는 건데 이제 그 한 자리 남은 거를 누가 가져가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때도 귀족이 1등 2등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순위별로 나눠서 또 주는 게 어떨까요? 지난번에도 순위별로 나눠가지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 다 호응할 거 아니야. 이해할 거 아니야. 순위별로 귀족이 2등이니까 귀족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무과금이 좀 할 말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만약 무과금이 싫어요. 지난번처럼 신어요. 우리 이거 갈 거예요. 이러면은 전쟁이지 그냥. 그럼 우리야 그렇지. 왜냐? 무과금은 언젠간 꺾어야 될 상대였으니까. 무과금이 저희 결사에 있던 분들이 나가시면서 계정을 팔고 가는데 그 계정을 무과금에서 다 사갔어요. 진짜 사랑님. 이번에 이쁘당. 이쁘당 얘기를 해야겠네. 절도범 얘기를 해야겠네. 얘기 길어지는데 또. 이거. 쟁하면 랩 업 할 생각 안 해야 되죠. 힘들죠. 예. 자, 이쁘당 이야기. 이쁘당 사가. 난 마을에 좀 있어야겠다. 자, 이쁘당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분은 전적이 화려해요. 일단은 지금이 3대 이쁘당이고요. 1대 이쁘당.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한 3천 쓸 거예요. 3천 이상 써가지고 뽑기 하다가 근데 이제 우리 서버에 그렇게 과금 많이 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금러로 좀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리니지 라이크에서 3천 썼다? 뭐 대우도 잘 못 봤는데 여기서는 좀 이제 프라샤 전기는 좀 독특하죠. 나 과금러야. 나 대우해. 나한테 템 몰아. 난 근데 빵기 끼지. 니가 뭔데? 한 3억은 써라. 3억 쓰면 내가 해줄게. 이런 마인드였지. 야 모두에게 공평하게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가 먹은 다음에 다 분배해줘. 분배하는 방식 다들 아시겠지만 방송하면서 했으니까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1인 입찰제. 1인 1입찰 해가지고 득하면은 입찰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이템 다 먹을 수 있게 다 골고루 분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이제 뭐
기록 보건서 이런 건 이제 사다리 타기.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들이 하나라도 들고 갈 수 있게 배분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입부당은 불만이 생긴 거지. 이 사람은 참여를 잘 안 했어요. 안 해요. 왜? 랩업 해야 되니까. 이 보탐을 돌면 랩업 하기 힘들어요. 3시간마다 도는데, 3시간 그 쿨이 있는데 1시간 반 정도를 보탐 도는데 써요. 그럼 1시간 반 동안 랩업하고 다시 보탐 돌고 그러면 랩업할 시간이 반으로 줄죠. 랩업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참여를 안 해요. 그래놓고는 템이 없다고 징징거려요. 아, 내가 지금 레벨이 높은데 30렙째 탭 써요. 지금 징징징 징징징. 근데 내가 눈 깜짝 안 하니까 일단 접습니다. 접음. 계정을 팔게 됩니다. 이제 이대 이쁘당님 오셔요. 이대 이쁘당님은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셔요. 보탐 참여 열심히. 재전도 열심히 함. 이때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이때부터 재전이 영웅 10연속을 주게 되는데, 이 영웅 10연속 두 개를 먹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재전도 1등이니까 사실 우리 결사 안에서 1등이 나오는 건데, 이분이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 딜도 좋다 보니까 이분이 순위권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터져요. 이쁘당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1등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액션 크리에이터 가림. 일단 이거는 잠시 우측으로 하단으로 다시. 1등을 하시다가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냥 그 뭐야, 쉬지 않는 사냥꾼, 사냥터 보스 제전, 보스 제전 보상이 뭐였냐면, 그때 장신구였나 방어구였나, 영웅 방어구 그 파편이었어요. 하필이면은 이분은 이제 우리가 오도하는 대로 오시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날 데이트였어. 토요일은 데이트라 가지고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근데 그때도 열심히 했어.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 결사원들 열심히 도시라고 제가 루트를 쫙 짜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루트를 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3시간 쿨인데 우리가 먼저 다 잡아놓으면 다른 그 결사에서는 요거를 따라가기가 좀 벅찹니다. 우리가 딱 만들어 놓은 그 루트대로 가지 않으면 이걸 다 못 잡아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던 거야 내가. 근데 요때 이제 다들 도시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나봐. 이때 뭐 영지보스니 뭐니 하면서 입부당님이 한번 놓쳐요. 점수를 1000점 놓쳐요. 그래서 다른 분이 먹게 돼 이거를. 여기서 삔또가 나가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그 전날까지 나온 영지보스 템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 영웅 무기 기록서랑 기록 여러 개 해가지고 이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영웅 심연석도 있으니까 이 사람 무조건 무기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4판까지 했던 상황이에요. 4판 경매까지 이제 낙찰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그 다음날부터 긴말 하는데 긴말 응답이 없어. 언제 사가실 거예요? 한 일주일, 한 3일 뒤에 연락이 와. 아, 제가 좀 그때 재전할 때 빡쳐가지고요, 이제는 그냥 천천히 할게요 하면서. 그럼 이거 안 사실 거야 했더니 안 산대.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다른 사람들 그때 막 경매 그 낙찰하고 막 그랬거든. 그때 아마 그 사랑님, 지금 계신 분이 2대 사랑님인데, 1대 사랑님 이 유저가 이때 이 경매 이때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지셨죠. 이분이 높게 그걸 걸어가지고. 아무튼 그 위로 이 사람도 접고 이쁘당도 시들시들해지면서 이게 지금 나가리 된 거야. 알겠다, 알겠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아, 너는 이제 경매 입찰 못한다. 넌 이제 영웅템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경매 낙찰까지 됐는데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들 약속인데, 이게 내부적인 약속인데. 그때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리저리 하다가 이제 아이템 판매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아이템 판매. 아, 아이템이래. 계정 판매. 그때도 제 귀로 막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가, 소문이 들어와요. 무과금에서 입부당 계정 판매한다. 아, 구매를 할 거다. 소리가 들려옴. 얘기를 직접 해봤더니, 아, 내쫓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2등이었거든요.
랭킹 2등이야. 랭킹 2등은 못 쫓아내, 사실. 랭킹 2등인데 어떻게 쫓아내? 카레님도 마찬가지야. 이거 얘기도 또 드릴게요. 비슷한데, 그때 카레님 지금, 악마에 계시죠? 카레님. 아이디가 이거 맞나? 카레님 있어요. K약, C약. 그런 거 있잖아. 군대도, 군대 막 그, 면제 이런 거 해주잖아. 스포츠 스타들. 올림픽, 뭐 이런 거. 월드컵 4가. 금메달 따거나 이러면 이제 면제 해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카레님이 1등이고, 이쁘당님이 이제 2등이야. 우리 1등 결산데, 그 랭킹에도 1, 2등, 개인 1, 2등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쫓아내진 못해요. 그리고 가끔 참여하니까, 아, 그래. 참여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봐주는 거야. 이때 쫓아낼 명분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괴물이 될 수 있잖아. 내가 쫓아내면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감히 날 쫓아내 이러면서 막 막피하고 다닐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좀 조심스럽죠, 사실. 적을 만들기 싫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귀족의 배신이 나오고, 또 무가금이 이제 거기에 또 합류를 해가지고 배신, 그리고 무가금의 합류, 그리고 인연이 좀 원래 진짜 조용히 있다가 이 여러가지 시나리오로 인해서 여기까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 1대3 구도가 돼요. 근데 그날 이제 이쁘당이랑 얘기를 했지. 그날 밤에, 아, 이쁘당님 계정 판매하신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랬더니 막 자기가 결혼할 거래. 와이프 될 사람이 지금 나한테 너무 눈치를 준다. 그래서, 아, 알겠다. 그래, 결혼 잘하시고 행복하셔라. 너무 재밌었다. 그래도. 아, 좋은 얘기를 했지. 그런데 계정은 좀 나중에 팔아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쁘당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요? 너무 재밌어지는데요? 아, 저 못 적겠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또 전쟁은 또 참여합니다, 이 사람이. 전쟁 참여함. 근데 그날 우리가 거점을 뺏겼어요. 소리소문 없이 그날 새벽에 판매를 한 거야, 계정을 또. 아, 우리 지겠구나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팔았어. 좀 의리가 없죠, 사실 좀. 하필이면 또 무과금에 팔았어요. 어? 우리 결사 내부에선 채팅도 없었어. 아, 저 이제 게임 접습니다. 혹시 계정 업어가실 분 계신가요? 이런 얘기도 없었어. 그냥 무과금에 팔았어. 뭐 팔았겠죠. 예. 누군가는 뭐 이 사람 판 사람도 판 것도 아니다. 그냥 무과금으로 이적을 했다. 그러니까 3대 이쁘당은 없고 그냥 2대 이쁘당일 뿐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 3대 이쁘당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무과금에 있던 사람이 구매를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 생각해. 전 믿어요, 2대 이쁘당이. 아무튼 요런 이야기다. 3대 이쁘당이 이제 먹튀를 하게 됩니다. 너무 길었죠?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아, 아무튼 3대 이쁘당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네, 다음날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여러가지 PK 이벤트라든지 결사 내부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모였던 영웅 파편들을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에게 이제 배분을 좀 해드렸어요. 해드리면서 카톡에 누구님 이거 드시고요, 이거 드세요 해서 500다이아래. 이게 영웅 파편은 최소가가 500다이아예요. 500다이아에 이제 판매를 올렸죠. 카톡으로 이제 멘션 드리고 올렸어요. 네, 게임 내부 채팅으로도, 아, 여러분 이거 올라갔네요, 사가세요 했는데 갑자기 받아가야 할 사람들은 못 받았는데 팔렸대. 그 빨간 점 뜨잖아, 경매서에 팔렸습니다 떴잖아. 내가 이제 확인해보니까 로그가 이쁘당님이 뭐뭐를 구매했습니다. 이거 두 글이 딱 뜬 거야. 글 두 글이, 글자가. 이쁘당님 이걸 왜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제가 이거 먹으면 안 되나요? 사가라면서요. 이런 대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걸 먹으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 대부분 돼 있는데. 이거 왜 안 돼요? 사가라면서요. 이 말만 반복해. 아, 참 이상한데 네? 이러면서 나가버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이쁘당이 또 이런 얘기해요. 나가서 렐름창에서, 아, 막 쿠쿠다스 말 더럽게 하더라.
얘들 뭐 나간 사람한테 욕하고 그러더라. 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카렌님은 정말 쓸모 없었다. 쓸모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별 의미 없어요, 지금. 별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의미 없는 사람이 나갔어요. 지금도 분명하게 얘기 드립니다. 카렌님 의미 없었어요. 그냥 그 명찰 하나일 뿐이지, 명찰 하나일 뿐이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 보탐 참여 0. 전쟁 참여 0. 그냥 저분은 레벨업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카레님도 이제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카톡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레벨업만 하는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한테 이제 뭐 계정을 넘기는데 그분도 아마 뭐 전쟁은 안 하고 뭐 이럴 거라서 나가서 그냥 레벨업만 할 것 같아요. 난 지금도 얘기해. 확실해. 이거 얘기했던 거를 뭐 말 더럽게 하더라 이러고 있어. 애들이 뭐 채팅창 보면 랠름창 제일 뒤로 온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 지는 먹튀하고 지금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괜히 처먹고 도둑놈 새끼가 이 얘기를 와전시킨 겁니다. 근데 이쁘다님이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매너 있게 해야지 우리가. 채팅 매너는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쳐. 화가 나면 욕하고 할 수 있지. 물론 뭐 저도 화가 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공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유튜버 고소 몇 번 보셨죠 여러분. 저도 뭐 그런 거 또 유튜브가 뽑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인생 재미로 사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시고. 아무튼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죠. 2년가의 마지막. 이거 오리가 이런 얘기 하시는데 난 오리님 좋아해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 사람 좀 젊고 똑똑하고 그러더라고. 빠릿빠릿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제가 이제 제의를 합니다. 아 저희랑 사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100% 맞아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은 이게 달라요. 그냥 2년의 어떤 인원 빼오기, 인원 빼오기랑은 달라. 2년이 예전에 이쁘당님을 빼올라 그랬어요. 이쁘당님 1대 이쁘당님 빼올라 그랬어요. 뭐 자기들 아니라 그래 그러겠지. 아마 이때 가라님이었을 거야. 가라님이 그때 2년에 계셨는데 이쁘당님한테 아 이쁘당님 저희랑 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야 진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이쁘당님이 이 사람 이러더라 난 가기 싫은데 계속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좀 화가 났지. 아니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 오리님이랑 땅콩님한테. 아 우린 그런 적 없어요 이러는데 이랬었거든. 이런 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뭐 자기들은 이러면서 우리한테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이때는 저희랑 같이 하시죠 시점이 언제냐면 이미 전쟁이 너무 기울어가지고 기울어서 이띠님이랑 땅콩님만 그냥 몇 번 나와가지고 그 자사한 애들 몇 번 잡고 이런 때였어요. 인원 14명 남고 14명 남고 막 2년에 있던 사람들 우리 맹에 들어오고 이러시는데 아니 딱 보니까 이제 나이트크로우 나오고 신서버 나오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 접을까봐 난 그 걱정에 그냥 우리님 그냥 이제 포기하시고 저희한테 오시죠 이런 제의였어요. 그냥 더 이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전쟁을 해서 이런 얘기로 얘기를 드린 거였어요. 난 우리님 좋게 보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울 뭐 언덕지도 없고 그런 걸로 전체스로 뭐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셔도 뭐 타격은 절대 없고 여러분 접지 말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재밌잖아요 프라샤 전기. 이런 얘기가 있다. 해명할 거는 다 했다. 오케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프레님 우리 어떻게 됐어? 먹었어요? 그 꼬멍딸레부님이 채팅 주셨네. 긴말로 싸움을 하고 싶었나봐요. 꼬멍딸레부님이 인연 출신 아니야? 그래 그냥 싸우고 싶었던 거야 인연은. 그래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오늘 선지자랑 킹킨 먹었죠? 달고 싸웠는데 먹었죠?